경진아 쌤 이거 옷 이거 괜찮나? 입고 다녀도 되겠나? 이런 거를 또 학생들에게 시키겠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보다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토익으로 대박을 친 파보다의 스타토익. 네, 저희가 출전을 와봤는데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실 수 있겠나요? 뭐 먼저 저부터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이름부터 하자면 저는 토마스 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20대 중반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탑 트랙 덕분에 고득점 달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파고다와 연이 좀 깊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투탑 트랙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성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탑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LC대장 에디쌤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마스가 내 아이디가 이게 영문화함에 있어서는 뭔지 그 나라 언어의 네이티브다라는 마음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옛날에 좋아하던 시리즈 중에 이제 토마스와 친구들 그 기관차 시리즈가 있어서 그게 주인공 이름 토마스로 지어서 나는 항상 토마스다 이러면서 영문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눈도 이렇게 돌아갈 때 좀 닮았다고 하는 소리 듣긴 들었는데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고 하시는데 네. 선생님도 혹시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네. 일본 와세다 대학에 재학 중인 분이 있어요. 상담을 제가 했거든요. 아, 그렇죠. 왜 토익 준비를 왜 하신 거죠? 나중에 하고 싶은 데나 직장이나 다 이제 대학원이나 모두 다 토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유학파 분들은 토플을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신데 그 뭐 장래성, 범용성을 따져보니까 토익이 가성비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토익을 선택했죠. 아, 저는 그 토플, IELTS는 준비를 했었는데요. 토익은 이번 시험이 첫 토익이었고 이제 그 전에 좀 잘 이렇게 투탑이와 이제 잘 준비를 한 덕분에 첫 시험에서 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네. 첫 발에 성공 무조건 해야 됩니다. 첫 발입니다. 무조건. 네, 인생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주식 수익률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950점 받았습니다. 선생님 계시가 되는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야, 저는 제덕이라고. 저는 제덕이라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LC 점수 몇 점 나왔죠? 제가 세 분하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LC가 더 490 나왔습니다. 네, 465점 만점에 490점. RC도 460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RC든 LC든 490이나 460은 그냥 완전 초고득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좀 더 고민이 이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거랑 똑같은 동질의 질문인데요. 저는 솔직히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리스닝이 좀 더 이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지도. 저는 일단 리스닝 쌤이 이제 안 알려주신 부분, 그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 음운사 뭐 이런데 그 들리는 거에만에 뭐 나오는 대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패턴. 그런 유형을 모르고서는 리스닝이 절대 안 들리거든요. 이게 전혀 이런 걸 모르고 했으면은 들려도 어차피 못 풀고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리스닝의 각본 난망에 이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숨만 보신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앉을까요? 이렇게. 등을 쥐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리딩은 제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리딩을 그냥 배우기 전에는 그냥 슥슥 읽었어요. 슥슥 읽고 그냥 막 지루하면 막 빨빨 넘기고 막 이랬는데 일단 이쪽으로 좀 보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쌤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요. 쌤이 알려주신 이제 암심 이제 3대장 있고 그리고 여러 동의어들
그 정리 그리고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편지 그러니까 편지나 이제 수신자 발신자 이런 걸 동그라미를 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고 임하니까 더 뭐 리딩의 속도가 붙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고다를 우선 들어온 이유가 여기가 시설이 좋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대형이다 보니까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1층에 자습실이 이만큼 큰 규모가 부산에 없어요. 아, 저는 그게 좋았어요. 파고다가 모의고사가 진짜 모의고사가 엄청 도움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처음 상담 와보니까 이제 아 그 토익은 이제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토익에 관한 이제 전문가가 따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투탑 토익을 이제 찾게 됐고 마침 이제 학원 그 배너 전면 광고에 이제 두 분 얼굴 사진이 이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왔죠. 네. 어쩔 수 없이라고 했나요? 운명처럼이라는 그런 뉘앙스였죠. 네. 이게 일본어식 표현과 약간 한국식 표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 피할 수 없었다. 운명이었다.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왔죠. 저는 그 성우쌤이 이제 뭐 자기 자신이 이제 딱 외우게 시켰던 부분을 쫙 대답을 잘하면요. 이제 아메리카노 그 파고다 1층에 뭐 유커피였나? 뭐 아무튼 그 엘커피였나? 네. 그 카페 엘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 아담하고 작은 카페에서 이제 쿠폰을 발행하는데 그걸 여러 장 한 뭉큼 뒤에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맞추는 학생들 촥 뿌리시거든요. 그리고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 예. 예. 아, 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한 잔 잘 먹었습니다. RC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파트 5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학생분들이 아직 본인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쫓겨서 그 시간만 몇 분 내에 풀어야지라는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제 좀 문제를 날려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너무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좀 독해 연습도 해가면서 학생분들이 좀 그래요. 한 번 틀린 문제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까지는 틀려도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안 틀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문장들, 문제 유형들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5가 좀 잘 된다 그러면은 파트 6랑 파트 7은 어련히 알아서 같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파트 5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LC쌤들 아직 뭐 이제 새로 또 누가 이제 또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한 5년 정도는 전국에 있는 LC 수업을 제가 다 들어봤어요. 인터넷 강의로 다 신청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저랑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단언컨대 다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700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익 공부를 좀 하거나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600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올려주지는 못하고 대신에 점수는 무조건 올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진짜 약간 약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약장수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점수만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들리면 무조건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파트 3나 파트 4 같은 경우는 질문하고 보기를 읽으면은 파트 4는 안 들어도 정답이 보이거든요. 그런 기술들 그리고 파트 3는 질문하고 보기를 읽어 나갈 때 아,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어디서 등장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알려줘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을 보겠습니다. 네. Drop the beat. 일단 시설이 완비돼 있고 깔끔한 환경에서 좋은 쌤과 함께 소통 24시간 하면서 질문과 질의 응답 딱딱 또박또박하고 숙제 잘하고 단어장도 탁탁 제공이 되니까 그거 다 외우고 이제 가르쳐 주신들 정답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 고득점의 길목도 이제 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네. 네. 아 이제 이렇게 하고요. 게임을
잠깐만. 너가 들은 수업인데. 네? 너가 들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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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에서 1등인 토익 수업. 아, 오케이, 오케이, 서면 최고의 수업 이름. 서면, 아니, 이름, 수업 이름. 토익. 아니. 아니. 아니야. 수업 이름. 아니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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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탑토익. 수업 이름. 투탑토익. 수업 아니래. 이름. 아니래. 너가 들은 수업. 레벨. 레벨. 아, 아, 아. 수업 레벨. 수업 레벨? 어, 어, 레벨? 어, 어, 어. 네 점수! 네 점수! 제 토익 점수! 950! 950! 950! 950! 950.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네? 내가 너한테 준 내가, 건데 내가. 너가 팔아먹었잖아. 아, 어디에? 준 거! 준 거! 세미 준 거! 준 거! 팔았어! 준 거. 오케이 오케이 그 서원쌤이 뿌리는 거 연필 연필 서원쌤이 뿌리는 거 뿌리는 아, 거 커피 쿠폰 커피 쿠폰 커피 쿠폰 커피 쿠폰 아메리카노 쿠폰 아니라는 아니라는 다시 네? 준 거 쿠폰인데 너가 어디에 팔았어 어디에 판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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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가 어디에 판 무슨 쿠폰이잖아. 쿠폰? 쿠폰. 팔았어, 쿠폰? 너가. 너가 에? 팔아먹었어. 받았어요. 카페. 어디에?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그거, 그거. 카페. 그거. 카페. 카페. 카페 쿠폰. 쿠폰, 쿠폰. 어. 카페 쿠폰. 카페 쿠폰,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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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폰, 쿠폰. 카페. 쿠폰. 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운데 단가를 했던 토마스 쿤이요. 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전화는 잘 하는데 눈치가 좀 전달이 아니야. 눈치가 좀 없었어요. 포기만 잘하는 걸로. 네. 토익 고민이시라면은 꼭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지금 좀 정체기 점수의 정체기가 오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지금 공부하시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체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쉽게 점수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꼭 저희와 함께 수업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디슨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찾아오시면 이제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쌤들하고 재밌게 수업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속도쟁이다. 네, 여러분 빨리빨리 해서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